수십 년간 강제 동원 피해자 옆에서 함께 싸웠던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소송 지원의 대표가 3년 만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는 최근 우리 정부가 보였던 미온적 태도는 피해 당사국 정부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소송지원회 대표가 광주에서 만났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24년, 한국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은 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원고 5분 중에서 2분만 생존한 상황. 시간과 싸우는 이들에겐 서로의 건강을 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파이팅! 하이! 지난 1998년, 일본의 양심 세력들과 나고야 소송지원회를 꾸린 뒤부터 다카하시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버시고 버팀목이었습니다. 반갑대. 제일 반가워. 늘 우리 가족이나 한가지요. 다카하시 대표의 다음 발길은 5.18 묘지에 안장된 김혜옥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일본을 찾을 때면 배웅 나간 다카하시 대표의 차엔 김혜옥 할머니의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라오키니 때 우타떼, 오소떼, 그리고 양쿤덕 할머니 같이 우타떼, 오소떼, 이치만 이기야가네.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다카하시 대표는 그리운 이들과 만남이 반가우면서도 최근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와 싸우고 있는 듯한 할머니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피해국의 정부가 피해자 시민에 대해 눈을 돌리지 않는다. 이건 정부의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교부 제동으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 보류된 데 대해선 안타깝지만 한편으론 예상된 결과기도 했다며 할머니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함께 싸울 수 있길 바랐습니다. 김도태 신탄 피해의 것을 知ってからもう 35년이나ると 36년이나ると 근데 まだ 解決しない 本当に 加害国の市民として 申し訳ない 本当に 申し訳ないと思いつつ 다카하시 대표 등은 이번 방문 동안 지난 2003년 나고야 현지에서 근로정신대 문제를 고발한 연극 봉선화가 내년 광주에서 공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